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복잡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복잡합니다. 2번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다시 들으십시오. 시간이 없는데요. 3번 문제입니다. 아줌마를 불렀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아줌마를 불렀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모스크. 다시 들으십시오. 모스크. 5번부터 9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 가방이 있습니다.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번. 한국 노래를 배우고 있습니다. 3번. 서점에서 책을 팔고 있습니다. 4번. 한국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번. 한국 노래를 배우고 있습니다. 3번. 서점에서 책을 팔고 있습니다. 4번. 한국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무엇을 합니까? 1번. 촛불을 켭니다. 2번. 헌금을 합니다. 3번. 절을 드립니다. 4번. 성경을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여자는 무엇을 합니까? 1번. 촛불을 켭니다. 2번. 헌금을 합니다. 3번. 절을 드립니다. 4번. 성경을 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이 남자는 무엇을 합니까? 1번. 빨래를 합니다. 2번. 샤워를 합니다. 3번. 청소를 합니다. 4번. 설거지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남자는 무엇을 합니까? 1번. 빨래를 합니다. 2번. 샤워를 합니다. 3번. 청소를 합니다. 4번. 설거지를 합니다. 8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9월 셋째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며칠입니까? 1번 9일입니다. 2번 16일입니다. 3번 23일입니다. 4번 30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9월 셋째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며칠입니까? 1번 9일입니다. 2번 16일입니다. 3번 23일입니다. 4번 30일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교실에 학생이 몇 명 있습니까? 1번, 한 명만 있습니다. 2번, 아무도 없습니다. 3번, 여러 명 있습니다. 4번, 한 명밖에 없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교실에 학생이 몇 명 있습니까? 1번, 한 명만 있습니다. 2번, 아무도 없습니다. 3번, 여러 명 있습니다. 4번, 한 명밖에 없습니다. 10번부터 12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몇 시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6시 30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몇 시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6시 30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반장님, 비가 올 것 같은데요. 그럼 시멘트 반죽하지 말고 건물 안으로 옮겨. 그리고 다른 장비들도 정리하고. 다시 들으십시오. 반장님, 비가 올 것 같은데요. 그럼 시멘트 반죽하지 말고 건물 안으로 옮겨. 그리고 다른 장비들도 정리하고. 12번 문제입니다. 저쪽에 쌓여있는 벽돌도 날라야 합니까? 아니요. 저쪽 것은 다른 곳으로 가져가야 해요. 이쪽에 있는 벽돌만 옮겨주시면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쪽에 쌓여있는 벽돌도 날라야 합니까? 아니요.
저쪽 것은 다른 곳으로 가져가야 해요. 이쪽에 있는 벽돌만 옮겨주시면 돼요. 13번부터 17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몇 시까지 올 수 있어요? 1번 10시까지 와요. 2번 8시까지 갈 수 있어요. 3번 사무실에 갈 수 없어요. 4번 9시까지 도착해야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몇 시까지 올 수 있어요? 1번 10시까지 와요. 2번 8시까지 갈 수 있어요. 3번 사무실에 갈 수 없어요. 4번 9시까지 도착해야 해요. 14번 문제입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1번 괜찮습니다. 2번 고맙습니다. 3번 축하합니다. 4번 반갑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결혼을 축하합니다. 1번 괜찮습니다. 2번 고맙습니다. 3번 축하합니다. 4번 반갑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일요일에 뭐 하고 싶어요? 1번 회사에서 일했어요. 2번 일요일에 만날 거예요. 3번 등산을 갔으면 좋겠어요. 4번 동생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일요일에 뭐 하고 싶어요? 1번 회사에서 일했어요. 2번 일요일에 만날 거예요. 3번 등산을 갔으면 좋겠어요. 4번 동생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16번 문제입니다. 제 취미는 독서예요. 영수 씨 취미는 뭐예요? 1번 저는 대학생이에요. 2번 저는 은행에서 일해요. 3번 저는 책방에 갈 거예요. 4번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제 취미는 독서예요. 영수 씨 취미는 뭐예요? 1번
저는 대학생이에요. 2번. 저는 은행에서 일해요. 3번. 저는 책방에 갈 거예요. 4번.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요. 17번 문제입니다. 일주일에 며칠 일합니까? 1번. 일주일은 7일이에요. 2번. 일주일에 6일 일해요. 3번.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4번. 아침 9시부터 일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일주일에 며칠 일합니까? 1번. 일주일은 7일이에요. 2번. 일주일에 6일 일해요. 3번.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4번. 아침 9시부터 일해요. 18번부터 25번까지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김치찌개 주세요. 지금 김치찌개는 안 돼요. 순두부찌개를 드릴까요? 네,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김치찌개 주세요. 지금 김치찌개는 안 돼요. 순두부찌개를 드릴까요? 네, 주세요. 19번 문제입니다.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은 방이 없는데요. 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럼 여기에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방이 나오면 전화해 드릴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은 방이 없는데요. 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럼 여기에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방이 나오면 전화해 드릴게요. 20번 문제입니다. 이번 토요일에 뭐 할 거야? 옷을 좀 사러 가려고. 곧 겨울이 되는데 두꺼운 옷이 없거든. 그럼 우리 같이 가자. 나도 고향에 보낼 선물을 좀 사야 돼. 내 동생 생일이거든. 그래. 몇 시에 만날까?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토요일에 뭐 할 거야? 옷을 좀 사러 가려고. 곧 겨울이 되는데 두꺼운 옷이 없거든. 그럼 우리 같이 가자. 나도 고향에 보낼 선물을 좀 사야 돼. 내 동생 생일이거든. 그래. 몇 시에 만날까?
21번 문제입니다. 이번 토요일에 서울 공원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아침 10시에 만나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토요일에 서울 공원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아침 10시에 만나요. 22번 문제입니다. 이번 연휴는 아주 긴데 영수 씨는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제주도에 갈까 해요.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좀 조용히 쉬고 싶어서요. 린 씨는요? 저는 서울에 있을 거예요. 저는 조용한 곳보다는 복잡한 서울이 재미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연휴는 아주 긴데 영수 씨는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제주도에 갈까 해요.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좀 조용히 쉬고 싶어서요. 린 씨는요? 저는 서울에 있을 거예요. 저는 조용한 곳보다는 복잡한 서울이 재미있어요. 23번 문제입니다. 내일 등산 갈 때 점심은 어떻게 해요? 사 먹을까요? 아니요. 제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갈게요. 그럼 제가 과일하고 음료수를 준비할게요. 그것도 제가 준비할게요. 지수 씨는 사진기만 준비해 오면 돼요. 제 사진기가 고장이 났거든요. 사진기만요?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 등산 갈 때 점심은 어떻게 해요? 사 먹을까요? 아니요. 제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갈게요. 그럼 제가 과일하고 음료수를 준비할게요. 그것도 제가 준비할게요. 지수 씨는 사진기만 준비해 오면 돼요. 제 사진기가 고장이 났거든요. 사진기만요?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24번부터 25번까지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숙사 관리인입니다. 우리 기숙사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잘 듣고
다음의 규칙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기숙사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 기숙사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셋째, 우리 기숙사에서는 음식을 만들면 안 됩니다. 넷째, 우리 기숙사는 밤 12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므로 밤 12시까지는 들어와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숙사 관리인입니다. 우리 기숙사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잘 듣고 다음의 규칙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기숙사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 기숙사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셋째, 우리 기숙사에서는 음식을 만들면 안 됩니다. 넷째, 우리 기숙사는 밤 12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므로 밤 12시까지는 들어와야 합니다.